좀 이렇게 뿌듯했던 예. 아. 좀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. 아 그게 이제 저 SNS 하거든요. 근데 그 SNS에 하루는 메시지를 누가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. 저 EPD가 간다 지금 잘 보고 있고 너무 고생 많으시고 초등학교 아드님이 있다 그러시더라고요. 근데 그 아드님이 이제 백혈병이라고 그러셔가지고 방송에 내보내주시는 여행지가 나중에 이 아이가 백혈병 나가지고 같이 가고 싶은 곳이라서 하나하나 메모하고 계신다고 야. 예. 그러셔가지고 너무 울컥해가지고 예, 그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 친구가 얼른 나와가지고 예, 그 다음 여행지에서는 꼭 같이 만날 수 있는 예,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꼭 저 건강 회복하셔가지고 진짜 우리 EPD님이 가셨던 예, 그곳 꼭 좀 예, 함께 가보시기를 저희가 응원의 박수를 한번 좀 예, 보내드리겠습니다. 예, 꼭 회복하실 겁니다. 예. 그렇게 생각될 때도 사실 있어요. 아 진짜 너무 힘들다. 예, 20대 때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제 체력이 되니까 그때는 좀 힘들어도 힘들다고 못 느끼고 넘어갔던 것 같은데 30대에도 어느새 막 중반이 지나고 막 후반이 지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거 너무 힘든데 이거 버틸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하기도 해요. 사실 그래도 막 뭐랄까 그렇게 힘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현장에 나가보면 막 알아봐 주시고 그래가지고 요번에도 촬영을 나갔는데 만나는 분마다 아유 좀 많이 잘 먹고 다녀 건강해야 오래 하지 막 그러시는 거예요 다들. 아 그치 아 근데 왜 눈물 나지 아 잠깐 얼굴 보니까 왜 갑자기 눈물 나지. 저는 완전히 뭐 리포터도 아니고 완전히 사실은 연예인도 아니잖아요. 근데 만나는 분들이 너무 따뜻하게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. 고생 많다고 더 건강해야 더 오래 한다고 힘내라고 막 그러시니까 좀 힘들었던 시간들을 좀 다 잡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. 네. 아이고 정말 반갑네. 아따 정말 반갑네요. 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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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가 와마 반가 와마 와. 먹을 게 많은데 뭐 좀 먹었어? 아유 하도 돌아다니다 보니까 하도 주셔가지고 예 네, 그냥 배가 부를 지금. 아 그래. 예. 네. 제가 느꼈던 좋은 분들이랑 또 유대감으로 이렇게 나가는 방송이니까 제가 오히려 촬영 나가서 위로받는 것처럼 그만큼 좀 마음이 많이 따뜻해지시고 즐거우셨으면 좋겠고 내 친척 보는 것처럼 그래 그래 맞아 막 그렇게 공감하면서 좀 보실 수 있는 그런 코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